원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십자가 구원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선한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복의 근원으로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며 우리를 현장 살리고 치유할 자들로 세워가실 언약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되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있는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관점과 전도 선교 관점으로 현장을 보지 않아서 시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숨을 건 스데반처럼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현장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치유받아 요셉처럼 애굽 같은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로 역임받는 우리 은혜계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날마다 확인케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며 복음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떠나지 못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완전히 뒤돌아서게 하시고 말씀 앞세워 인도받는 가나안을 향해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자체 선교 대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세계 선교 대회와 입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케냐 총신 강의차 13일부터 23일까지 출국하십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제자 찾고 세우는 귀한 걸음 되기를 원하옵고 동행하시는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서사면 목사님 환우분들께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부교육자님들께 237 5천 종족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치유의 빈 현장에 영적인 의사가 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다윗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인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제가 담임이 되면서 첫 번째 여러분 앞에서 한 말씀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뭔가? 예전에도 배웠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듯한 거 배우고 성실한 거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래 하는데도 갈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전도 선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에 축을 둔 신앙이었고 지식에 그리고 내 성실과 내 반듯함의 기준을 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복음 중심이 되고 전도 선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게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와 관련 있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왜? 시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 시대도 하나님은 전도와 관련 있는 일을 하십니다. 노예로 보내놓고도 전도와 관련 있는 일을 해가셔요.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도와 관련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속국 시대에도 전도와 관련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못 깨달으면은 또 전쟁으로, 못 깨달으면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선교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와 역사를 복음, 전도, 선교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세운 것도 그러면서 또 헬라 제국을 세운 것도 로마 제국을 세운 것도 전부 전도 선교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가요. 그게 안 보였을 뿐이지 그거를 못 봐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붙들고 추구해서 그렇지 이 사건 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데 그게 남은 자요. 흩어진 자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복음 때문에 흩어졌고 나그네 같이 보이는데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 쓴 일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복음 붙들고 선교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요, 개혁교회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우리 다락방이 거기에 지금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핍박받는 일 같은데 핍박받은 이 걸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오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어두움, 흑암,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질적인 중풍병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중심 많이 지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덕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제가 그거 많이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갈등이 돼서 안 돼요. 문제 오고 사건 터지면은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깨달은 사람이 애굽에 가 있었던 요셉이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일을 이뤄가는데 재능 있는 사람을 쓰느냐? 아니에요.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많이 가졌다고 쓰고 똑똑하다고 쓰고 지위 높다고 쓰고 영향력 있다고 쓰느냐? 아니에요. 복음 운동과 이 사람이 얼마나 관계 있느냐? 그거 딱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을 보면 본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느냐?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온 사람들을 쓴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을 썼느냐?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불러가지고 그들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그가 서가지고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소외된 사마리아에 복음으로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 했는데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전부 누구냐? 이름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예요. 전부 헬라식 이름을 전부 가졌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름들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집사인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자인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오네시모 죄수 주인의 그 신실한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치고 달아난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좋다 나쁘다에 빠져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내게 덕이 된다 손해된다. 그러니까 복음 기준이 아니고 전도 선교 기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 가는데 거기에 담겨 놓았던 모든 축복은 나는 하나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그 한평생 갈등하고 한평생 상처받고 한평생 이게 인생의 목표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믿지요. 45년 동안 내가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문제 앞에서. 그러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알게 될 때에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터뜨리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느냐 그거 아는 사람은 애굽에 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포로로 가도 포로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사자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계시록 2장 7절에 주님은 일곱 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회를 운행하시면서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었어요. 잘 못 들어요. 잘 깨달을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도 못 깨닫고 서머나 교회도 못 깨닫고 라오디게도 교회도 못 깨닫고 부자 교회예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살린 중직자 빌립입니다. 그게 뭔가? 핍박 속의 말씀은 더욱 널리 증거됩니다. 모르면은 왜 예수 믿는데 핍박 오느냐? 모르면은 왜 예수 믿는데 내게 시련이 오느냐? 모르면은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느냐 그래요. 알면은 핍박 속에 말씀은 더 널리 증거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유대 땅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 했는데 이분들은 유대 사상이 아직 젖어 있어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의 메시아고 여기에 틀이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흩어져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빨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핍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은 틀린 것이다.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고 차라리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고 그러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제일 마지막에 팔복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진짜 선지자는 돌 맞고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에 대한 기준이 안 바뀌면은 진짜 복음 기준으로 전도 선교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예수 믿고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의외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그래요. 고난 없으면은 매번 육신적인 거, 연락과 쾌락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줘가지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앉도록 하신 거예요. 아마 뭐 그런 거 없으면 아직도 예배 드린 것보다는 저 봄이니까 어디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한번 하루 놀아보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삼일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고난 옵니다. 우리는 고난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겁니다.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바로 살라 그러면 고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의외로 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당하면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시험 오면은요 그것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고난과 핍박과 시험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데 뭐 하라느냐?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유가 뭐예요? 온 땅의 어두움이 맺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쏟고 있고 잡혀 있고 붙들려 있고 온 땅의 어두움이 맺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집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안 속아야 돼요. 내가 문제와 사건과 시대에 사람에게 안 속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 사람에게서 말씀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은혜교회 왔다. 착한 사람이 많이 있느냐? 내게 덕이 좀 되느냐? 그거 보지 말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큰 핍박은 복음을 더 크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큰 핍박이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만큼 큰 핍박이 있는 때가 있었냐? 없어요. 근데 그때 큰 전도가 일어났고 큰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때만큼 진짜 전도 선교 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만큼 많은 피를 흘린 시대가 있느냐? 없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전부 다 종교개혁 때 죽어버렸었어요. 근데 그때만큼 역사적으로 바른 복음, 바른 전도 선교가 일어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핍박은 큰 응답으로 옵니다. 큰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유대 전 지역으로 그리고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 시대에 말씀을 붙들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됩니다. 핍박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핍박 속에는 반드시 제자가 나와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핍박 있는 현장에는 어리버리한 성도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 아닌 사람은 올 수도 없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꼭 그렇게 말할 거예요. 피파 현장에는 누구만 나오느냐? 제자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도로 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시고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하시고 전도자가 순교하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한국에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선교사들이 순교했고 일찍 믿은 선조들이 순교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유례 없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선교에 쓰임받고 이것이 뭐냐?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거 했는데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년, 120년, 130년 됐는데 기독교 인구가 이 나라에 제일 많이 되었느냐? 그런 나라가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받은 나라 중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둘째입니다. 전도 선교에는 나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저 동네는 아수르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남자들을 거기에 데려오고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 세계에 다 팔아가지고 혼혈족이야.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종 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원래는 저 북쪽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도 올라가니까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내게 물도 올라가느냐, 당신은 어떻게 우리하고 상종을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별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종 안 해야 될 사람인데 빌립이 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고 구원 못 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 민족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지금도 진짜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집에 왔는데도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여러분,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가는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습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KBS 방송국인가 가서 유대인들 삶을 취재하러 갔는데 점심때 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식사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집주인이 진짜 랍비고 유대인이야.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당신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당신들만. 공항에 줄 서도요 옆에 딱 서지. 우리하고 줄 같이 안 선다니까요. 우리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 선교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데는 유대인이라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 들어와야 의롭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늦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설명하는 데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고 구원은
모두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가지고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오는 일꾼이나 그 다음에 저녁 5시에 오는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열심히 일해도 보상은 똑같다 그거 아니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모든 편견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데는 편견 가지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자매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 되는데 에베소 4장 15절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전도 선교에는 우리의 편견이 다 깨져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다 아니다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되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안 맞아요. 그게 누구요?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시몬이란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병 낫는 것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병 나서도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집안의 우환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고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하는 그 일의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날 뭐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둠에 덮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되고 이러다가 흑암이 꺾여지는 걸 보고 사도들의 기적이 이르는 걸 보고 그것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 보고 세례를 받았어. 복음으로 이게 바꿔져야 되는데 그것 보고 하다 보니까 저 능력도 내가 돈을 주고 좀 사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지 이래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결코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파고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갈수록 안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돈을 좋아하니 돈으로 망하겠다 합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초대교회에 이단으로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영지주의의 괴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툴루안이란 사람이나 순교자 저스틴이나 제롬은 그는 영지주의 틀린 신앙의 대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육신적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은 결국은 실패하고 쓰디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이걸로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무는 뭐를 보고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목회자를 알아야 되고 장로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고요. 시간 지나가면 무슨 열매를 맺느냐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자꾸 맺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 전도한 빌립, 대표적인 중직자고 모델적인 중직자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빌립.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와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자와 제자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라 그러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사역했는데 무슨 또 광야냐? 광야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 우리는 체질이 많이 됐겠지요. 교회를 절벽 위에 세워놔도 우린 전부 온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어디로 끌고 가냐? 광야로 끌고 가요. 성령이 인도하면은요, 가면은 정확하게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게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이 자기 때로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났어요. 도대체 빌립이 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못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다 차려놓은 상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될 시간표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가 700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인데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대로 지금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뭐 성령의 인도받으면은요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이렇게 성령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돈의 인도를 받고 지위의 인도를 받고 출세의 인도받지 말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청와대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현장에 정확하게 광야에 갔는데도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다시 보지 못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전도자들은요 성령 인도에 전부 민감합니다. 다른 데는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누가 내게 이런 말 했다 저러면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데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받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자기에게 뭐 요만한 것만 얘기해도 뭐 거기에만 민감해요. 육신적인 거, 자존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 전도, 선교에 관심 가진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데 민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내가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아버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가면은 루디아가 있고 가면은 야손이 있고 가면은 브리스길라 있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요 한 번 만남이 정확한 만남입니다. 저는 한 번 만남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날까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남이 영원한 해답되는 만남인 겁니다. 평생 두고두고 응답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눈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속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진짜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뒀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뒀구나, 복음 때문에 나로 흩어지게 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복음 때문에 간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정복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 다 했다는 걸 봐야 돼요. 광야에 가서 예수 믿는데 세례 베푸는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에 그때 세례 받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물이 있네, 내가 세례 받는데 뭐가 지금 부족하냐? 희한하지요. 우리 은혜교회가 전도 선교 활락하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거 다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이번은 뭐 이웃 교회에서까지 우리 브라질을 선교하는데 우리 같이 뭐 헌금하자 하면서 이웃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예요. 400만을 보내가지고 같이, 그리고 우리 선교대에 우리 같이 참석하자. 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사역에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는 말씀 포럼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교회 왔다, 말씀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이 꺾여지고, 그래서 교육기간마다 말씀 포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포럼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면 말씀 포럼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계속 말씀 포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깨달은 것도 깨닫고, 저도 뭐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은혜 받은 거 딱 적어놔. 그런데 같이 포럼 하다 보면 나는 못 깨달은 거 저서분이 깨닫고 그 은혜 받은 걸 얘기해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지교회라든지 또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 포럼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불신앙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정의 불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뭐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다 믿어요. 모든 성도님들 선교의 축복 받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증인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뭘 말할까? 그리스도 안에 본 거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체험한 거 말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체험한 거 말아. 제가 가면은 뭐 뭘 얘기합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죠. 딴 거 안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말합니다. 그리고 되어진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되어진 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만든 일, 내가 한 일 얘기하면은 시험 들어요. 그 언제든지 한계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이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성 갔는데 사마리아 성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걸음이 살리는 걸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기준이 아니면은 시대 보면서 속고 사건 보면서 속고 사람 보면서 속는데 복음 전도 선교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의 모든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해 주옵시고 때로는 흩어진 자 같지만은 남은 자로 살아가고 순례자로 살아가고 정복자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11조원금 조수임 권사님의 25번, 감사원금 박미희 권사님의 12번, 성경원금 이혁종 집사님의 13번, 건축원금 박유진 사모님 외 10분, 생일감사원금 이순태 권사님, 이수미 A 집사님, 윤인호 청년입니다. 케냐 RUTC 건축원금 금일봉을 김미애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오래 다니던 직장 퇴직했고요. 그러면서 의미 있게끔 우리 케냐의 담당 중직자님이신데 건축 헌금을 또 드리고 앞으로 또 가게 하기 전에
선교 그 현장에 지교해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 선교 현장 다녀온다고 말씀합니다. RUTC 헌금 이윤상 렘넌트입니다. 원금 상한원금 이수진 장로님 가정 드렸고요. 오늘 세 가족이 왔습니다. 배옥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시오. 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창효 장립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 갚주고 사신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구원의 역사로 은혜교회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셨으니 은혜교회에 구원받는 주의 성도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 보내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본인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문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십일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중국 브라질 중심으로 237 복음화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후손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모든 흑암 문화 물리치게 하시고 복음 문화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유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이제 3월 21일 화요일까지 케냐 RTS 강의 및 또 순회 선교 및 지교회 설립 준비차 출국하십니다. 우리 케냐 담당 장로님이신 김미애 장로님과 김준범 장로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필리핀 동문 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줌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선교센터 1층에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터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 헌금의 원네스 되는 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4월 9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거나 입교 받을 우리 렘넌트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제 당의 문답 공부와 또 당의 문답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중대원 등록 및 개강 안내입니다. 3월 19일 주일 오후 5시 중대원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그리고 예비 중직자 대학 청년분은 모두 등록해 주셔서 또 미래 교회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 또 귀한 중직자의 훈련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등록 및 문의는 이제 이혁종 집사님이나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RTS 동문 전도학교가 3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 은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다민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채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4월 19일에서 20일까지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어지고 4월 21일 금요일 또 덕평알립TC에서 본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월 23일 주일은 선교축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해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 또 집중훈련과 선교대회 참석위에 또 저희 교회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교회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식당 봉사로 섬기실 분은 게시판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이후에 찬양대실에서 식당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환경 정리 및 식당 사용 준비를 위하여 대청소가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마리아 섬을 살린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이고 제자이면 모든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 전도 선교와 관련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 시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핍박 속에서 말씀이 더욱 널리 증거됨을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붙잡고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음을 알고 전도 선교하는 데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주님 주신 언약으로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성령 인도받으며 정확한 만남을 통해 생명 살리고 제자 찾아 세우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며 말씀 포럼팀이 구성되어 곳곳에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걸음 걷는 생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살린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이고 제자이며 모든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 전도 선교와 관련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모든 귀한 영원히 열린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복음 기준으로 모든 현장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뒷받과 고난 시험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 하시고 뒷받 속에서 말씀이 더욱 증거됨을 알고 사도인자 1장 8절의 말씀 성실을 붙잡고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강가득한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바라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에 믿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전도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고 특별한 축복받으며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산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차별이 없음을 알고 전도 선교하는 데 모든 평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을 내게 하시는 주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복음을 통해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이 도와주며 그만큼 만남을 통해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주님이 구원되어 곳곳에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어린아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주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음 전도 선교의 축을 마치고 모든 편견을 깨뜨리며 성령 인도받아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